현재 모델부터 프리다이빙 강사 활동을 함께하며 꾸준한 관리로 머릿결을 유지한다는 고수. 와우, 언빌리버블. 당장 샴푸하고 들어올 것 같은 비주얼 뿜뿜. 과연 고수의 머릿결 관리 비법은?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고수가 가방 속에서 꺼내든 이것. 불투명하고 진득해 보이는 액체를 손바닥에 덜어 젖은 머리카락에 발라주는데요. 젖은 상태로요?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는 거 보니까 알겠다. 이거 헤어크림 맞죠? 에? 뭐예요, 이거? 이거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나도 맡아볼래요. 되게 단 향이 나는데요? 네. 과일이에요? 되게 달콤하다. 이거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을 모발에 바른다고요? 코코넛 오일은 머릿결을 보호할 뿐 아니라 모발의 보습력까지 업 시켜주는데요. 거기에다가 캐모마일이요. 마시는 것도 몸에 굉장히 좋지만 오늘은 제 머리 양보하겠습니다. 머리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주로 먹을 걸 다 양보하시네요. 네, 차 종류. 풍부한 카모마일차를 10대 1 비율로 희석해주면 효과적고 부드러운 헤어크림 완성. 와, SNS에서 보던 머릿결 그대로네요. 엄지엄지 척척. 코코넛 오일과 캐모마일로 물속에서도 비단 같은 머릿결 만들어보세요. 코코넛 오일과 카모마일 이용한 천연 헤어크림 1위 가수. 한복 모델부터 헤어 모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부 모델로 활동 중인 오늘의 마지막 고수 오정미 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손상돼 있지 않거든요.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부드러움. 그 비법 저한테도 얼른 알려줘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제작진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수분이 아니, 넘어왔어요, 바닥이. 아이고, 이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진짜 푸석하다. 과연 잦은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제작진의 머릿결 부드러워질 수 일을 있을까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걸까요? 찰랑이는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수가 직접 개발했다는 천연 헤어팩. 이 팩을 손상된 모발에 감싸주기만 해도 효과 만점이라는데요. 과연 그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궁금해. 10분 후 천연 헤어팩을 깨끗하게 씻어낸 제작진. 두근두근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눈에 띄게 변화한 머릿결. 10분 만에 머릿결 좋아진 거 실화입니까? 와, 달라지네요 진짜.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헤어팩의 재료. 요거. 길고 미끌거리는 것이 미역 맞죠? 어쩐지 미역. 머릿결이 물미역 같더라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다시마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헤어팩 성분이에요. 오늘의 핵심 재료 다시마. 또 육수냐 이거. 다시마를 불린 지인에게 오트밀 가루를 섞어 사용한다는 고수. 왜 그런 겁니까? 오트밀요? 이유가 궁금해요. 오트밀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어서 머리 헤어에는 굉장히 좋아요. 다시마 진액과 오트밀 가루를 2대1 비율로 쉐킷쉐킷. 점도까지 완벽하게 맞췄으면 다음 단계. 다시마 위에 오트밀 진액을 발라주면 천연 헤어팩 완성이랍니다. 다시마와 오트밀 가루로 건강한 머릿결 회복해보세요. 10분 만에 건조한 머릿결 되돌린 다시마와 오트밀 헤어팩.